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면 평생을 방황하다가 그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내 영혼이 플러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언행심사에서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오늘을 살까라고는 걱정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왜 그러느냐? 그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살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런 죄악에서 거닐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의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도 보면 내가 왜 병들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지요. 만약에 20대쯤 범죄한 죄가 60대 가서 병든다면 이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죄값을. 이 죄는 반드시 죄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서 죄가 죄 노릇을 못하도록 한 방법은 첫째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며 둘째는 범해도 빨리 회개해서 죄를 무효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가 거룩하냐 의로우냐 선하냐 신령하냐는 점검을 쉼없이 해가면서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서 공중에서 만날 때 이제 고생 끝났다 감사와 기쁨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에 도전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의 날에 꼭 여러분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교만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교만을 잘 몰라요. 사람 앞에 잘난 채 교만이지 그거, 똑똑한 채 교만이지 그거, 이렇게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교만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무만불순한 하나님의 말씀의 고욕인 걸 모르는 교만.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정말로 성경을 보면 이 교만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두려운가. 응?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만해서 어머니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주 안에서 순종을 안 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교만해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만해서 담임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교만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 인생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응? 아니 뭐 그게 무슨 교만이라고 죄라고 해서 나를 지옥 보내야 주님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그 권위가 통과되는 게 아니야. 소용없는 일이야. 그저 겸손은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절대 복종한다 이 말이요. 네, 옳은데 어떻게 복종을 안 해? 복종 안 하면 죄인데, 복종 안 하면 죽음인데, 복종 안 하면 저주인데, 복종 안 하면 마귀에 속해서 지옥 가는데, 살려면 겸손하라 그 말이야. 근데 교만과 겸손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아요. 좀 많아. 응? 여기도 보세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그런 남편이 있어요? 여기 그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렇거라고 말했지만 난 못하겠어. 교만해서. 교만해서 그래. 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아뜻하라. 안 해. 안 합니다. 왜 안 느냐? 뭐 평소에 남편과 함께 살 때 그저 반말 찍찍하고 그저 뭐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여자들이 우리는 테레비가 만든 가정이 아니오. 우리 가정은 사람이 만든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가정 문화가 만든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정입니다. 근데 어쩌소?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만들어져 가는 거. 응? 자녀들아, 응?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니, 왜 안요? 부모의 의견과 내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오. 그 때문에 못하겠다 이 말이오. 응? 왜 우리 시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그 말이오. 응?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에 사는 룰이 있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시대에 사는 룰이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야. 응? 그런데 누구 말이 맞으냐? 20년만 지나가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았네. 그거야. 응? 근데 교만한 자는 지가 망하는지 흥하는지를 몰라. 교만한 자는 깜깜하게 어두워서 자기 이상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 응? 여기 뭐라고 했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자, 하나님이 한 분 하신 말씀을 비록 피조물인 우리와의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우린 이 땅에 없었어.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만세전부터 약속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헛소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신 말씀은 자기가 꼭 이루고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부탁한 말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겸손하게 지키는데 어쩌고서는 교만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살아야 할 생명의 법을 파괴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법입니다. 인정합니까? 어떻게 이 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어떻게 절대 안 되지. 근데 무시하고 살면서도 무시하는지를 모른다? 무시하는지를 모른다? 여기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했어. 여기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왜 하느냐?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해서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과 그의 믿음과 그의 분별력과 그의 능력과 그의 어마어마한 성품이 내 안에 100% 지배할 때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 근데 이 본받음을 열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걱정스러워요. 오늘 낮에도 누군가에게 말했지만 내 평생에 목회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옥 간다면 나는 무엇인 사람이냐에 대하여 너무 허망하지 않겠어? 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생각 한번 해봐. 응?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이 지옥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담부터 돼버렸어. 또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였어. 다시는 지옥 가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령을 보내서 거룩하게 살게 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아들을 죽이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욕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가며 계실지라도 자기가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은 사실이 없는데 우린 약속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이란 말은 새로운 약속이요. 구약이란 말은 옛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아니 나 같은 정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죄가 많고 나같이 정말로 보는 것마다 다 신령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롭지 못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도 정말 우리는 마귀 닮은 것들은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닮은 것들은 적잖아. 우린 참으로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어쩌서 하나님 닮지 않고 이 세상 닮아도 세상 닮아서 세상과 똑같이 유행의 물결 속에서 유행의 문화화 되는 인간이 되느냐. 우린 세상이 만든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야. 우리는 세상의 뜻대로 사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인간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나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는가. 응? 무섭지. 정말로 무섭지. 응? 자, 성경에 말하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밑에 보니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짐승처럼 산 짐승 잡아 드리듯이 십자가로 드렸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인데 감당이 되겠어? 감당이 돼? 제가 여러분 3.1 예배 때도 말했지. 제발 좀 낱말하지 말라고. 반말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도전하는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들을 때 맞아. 그리고 나가서는 혓바닥 눌리고 있잖아. 응? 담대하지 진짜. 응?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상처 주거나 사랑하는 자는 아프게 하거나 사랑하는 자는 나 때문에 죄를 짓거나 사랑하는 자는 나 때문에 서운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짐승이 번제단 앞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 구약의 이스라엘을 용서했듯이 생축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짐승처럼 죽였다고 할 때 너희도 이렇게 너는 죽어도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깔끔하게 죽을 수 있으면 죽어라 그 말이오. 네, 바울이 그렇게 죽었잖아.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잖아. 마태가 그렇게 죽었잖아. 누가가 그렇게 죽었잖아. 마가가 그렇게 죽었잖아. 바돌로매가 그렇게 죽었잖아. 우린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 속에 그럴 의향이 있느냐? 아, 그건 어려운 것인데. 그건 어려운 것인데. 그건 어려운 것인데.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주님이 하라고도 안 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성경을 보면 이 무부수 전도자 학교 제1과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공부할 때 가르쳤는데 이 성도라고는 존재와 정말로
얼마든지 주님이 불러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존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존재는 이건 완전히 다르다. 한번 읽어봐. 1장.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근데 우리 여기 거룩해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입을 자들이 여기 몇 사람이나 있거나 판단 한번 해봐. 응? 거룩이란 말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 응? 그리고 트집 잡을래 트집 잡을 수가 없어. 때묻은 데가 하나도 없어. 구겨진 데가 없어. 아주 완전 무결하게 주님 모습이다 그 말이야. 고린도에 있는 응?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존재,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응?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래요. 성도와 교인이 다른 게 뭐냐 그 얘기요. 성도와 교인이 다른 게 뭐냐, 응? 신자와 성도가 다른 게 뭐냐 다 여러분이 설명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거룩하다, 이건 정말로 우리 인류가 소망하는 바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소망하는 바니,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해져 버린다 이 말이야. 100% 나를 장악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겠는가 성경에?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어. 무엇으로 하냐? 회개와 성령 충만. 기도로 한다, 기도로. 기도로. 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했으니 거룩하지 못한 자가 공중에 주님 오시면 들림받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요. 택도 없는 소리. 응? 우리는 우리 평생의 마음을 팍 쏟아야 될 것이 뭐냐? 네가 거룩하냐? 네가 거룩한 성도냐?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잘랑 달랐다가야 소용없어. 나는 죄 없다가야 소용없어. 전지하신 그분이 보실 때. 거룩하냐? 거룩하냐 판단은 그분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볼 때 거룩하다. 이게 신부의 믿음이요. 응? 우리 신앙생활 해오지? 우리 군인들 보세요. 응? 제가 영장 나와서 군대 갈 때 기왕이 전쟁이 날 것이면 내가 군대 생활할 때만 났으면 좋겠다. 응? 어차피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아직 전쟁이 날 것 같으면 한번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어떻든 통일이 돼야 남북에 이런 끈질긴 위협적인 일이 없으니까 한번 정말로 전쟁 났으면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 가슴 속에 그런 애국심이 있나요? 없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어. 무슨 전쟁이냐? 거룩해지려는 나와 더럽게 만들려는 마귀 역사와 끝없는 전쟁을 하는데, 근데 전쟁을 하는 사람도 거룩해지기가 힘든데 전쟁을 안 하는 사람이야 뭐 이미 더러워진 거 아니야? 이미 더러워진 거.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 항상 속죄나 너는 거룩하냐? 너는 성도냐? 항상 주님이 물으시오. 우리는 언제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물으시는 소리를 잘 듣고 자격을 갖춰서 부탁이니 지옥 가지 말라 이 말이오. 부탁이니 버림받지 말라 이 말이오. 자, 주님이 여러분을 생축같이 죽어서 살려놨다. 왜?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박당한 바니라. 여기 음욕,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음행을 말했는데, 여기 음행에서 자유할 자 있어요? 이름도 부르지 말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 말고 바깥에서도 이름도 부르지 말랴. 이런 죄는 이름도 부르지 말랴. 더러운 것과 이 더러운 것이 뭐요? 귀신 역사,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내 속에서 범죄케 하는 아주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정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부패한 것이고 썩은 것이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아주 썩어서 문드러져서 내비려야 될 냄새가 풍풍 나는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오. 이런 더러운 것과 탐욕, 욕심은 이름도 부르지 마. 이런 성도가 마땅한 바야, 마땅한 바. 근데 여기 음욕 품고 음행하고 여기 뭐 안 걸린 사람 누구 있거든? 안 걸린 사람 누구 있겠냐고. 여기서 누가 여기 안 걸린, 여기 더러운 것과 탐욕, 성도는 이건 이름도 부르지, 이름도 부르지 말라.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뭘까? 그런 방법이 뭐겠어? 성도는 거룩한 것인데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생각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제시하신 방법에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럼 그 죄값의 대가는 본인이 치러야 돼. 본인이. 죄값의 대가가 매남의 때 맞는 것인가? 그게 매남의 때 맞는 것이냐 이 말이오. 여러분, 지옥은 그냥 상징적인 곳이 아니오. 바로 당신이 갈 수 있는 절망적인 저주 플러스 저주 또 플러스 저주, 견딜 수 없는 고통 플러스 또 고통 플러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곳에 지금 아가리를 벌리고 내 영혼을 기다린다 그 말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지옥 갈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느냐 그 말이오. 서슴지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쪽에서 성도가 마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은 입 밖에, 입으로도 말하지 마라. 그만큼 네 입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야. 말하지 마라. 이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 그럼 여기 성도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기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되겠나 판단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세요. 청년들에게, 청년들아, 청년들아, 너희 때에
창조자인 여호와를 기억해. 이게 마지막 때 가서 제일 불행한 것이 청소년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 그들 속에 항상 음욕을 달고 댕긴다. 음란을 달고 댕긴다. 그 속에 사치를 달고 댕기잖아. 향락을 달고 댕기잖아. 쾌락을 달고 댕기잖아. 그 속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통도가 되며 거룩하게 될 수 있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애타게 신앙생활하고, 더 망하지 않으려고 해요. 망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얼마나 있어? 여기. 그렇잖아요. 자, 노인 할아버지가 음욕이 많겠어요? 청소년들이 음욕이 많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 노인 할아버지들은 속에 관심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젊은 애들은 즉시 거기에 속에서 음란이 팍 쳐오르고 성욕이 팍 쳐올라서 결국은 못된 죄를 지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해서 성도라 불을 씌는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해라. 여러분의 언어 속에 지난 3일날도 말했지만 얼마나 거룩한 말이 있어, 얼마나 신령한 말이 있어, 얼마나 덕 있는 말이 있는가 판단 한번 해봐. 어? 우리 잘 들어야 돼.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입술이 있다고, 혓바닥이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눈이 있다고, 귀가 있다고, 내가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속에서 누가 공급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를 보면 금세 알아.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을 운영하면 안 돼. 나의 운영자는 성령님이 되셔야 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성령이 나의 운영할 때 목숨도 초월한다 이 말이야. 근데 까짓거 세상을 초월 못해? 죄를 초월 못해? 마귀사단 귀신을 초월 못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쩌서 기도를 안 해? 어쩌서 기도를 안 해? 우리가 잘할 것은 신앙생활은 남이 시켜서가 아니야. 아멘. 내가 살려고 하는 거야. 내 일이라니까. 부모 일도 아니야. 아멘. 교회 일도 아니야. 아멘. 목사 일도 아니야. 아멘. 내 일이야. 근데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내 일을 못해서 만약에 죄 아래서 지옥 간다면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판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가 돼야 돼.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예, 세 번 부흥이 했죠. 세 번 부흥에. 첫째, 말세를 준비하라. 준비. 말세 준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성도와 교인과 신자가 뭐냐. 세 번째, 최후의 심판 때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세 번 부응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세 가지 테이프를 한번 구입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지막 때는 누가 말하기도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된다니까. 누가 돼야 돼? 누가 만들어? 내가 주님의 기도로 응답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왜 남의 일처럼 생각하냐니까. 뭐 때문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느냐 그 말이오. 무서운 일이오. 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아라. 본문에 이건 정령이 알아. 음행하는 자, 아까 나왔지. 자, 더러운 자나 타만한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어? 자, 여기 제일 많이 걸린 게 뭐요? 세 가지가 다 걸려있어. 우리가 다 걸려있어.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걸려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소리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음란과 음행과 성적인 욕구와 싸워 이겨야 된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와 싸워 이겨야 된다. 내가 탐하는 모든 욕심을 이겨야 된다. 못 이기면 하나님 나라 못 간대. 근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응?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일 모리면 이제 설날이 옵니다. 해가 바뀌어요. 해가 바뀌는데 뭐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교 사상 그대로 전부 제사를 지내느냐 그 말이요. 제사를 지내느냐. 이제 첫 시간부터 귀신은 우리로부터 경배받고 우리를 죄로 지배하겠다는 거요. 못한다. 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으로 더불어 거룩하게 간다. 나는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로 삼사대 저주를 끌고 가지 않는다. 더러운 귀신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성령에 이끌려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간다. 확실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 아멘합시다.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 걱정이 뭐예요? 응? 이것도 설날이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이 뭐 시골 고향 땅에 가서 제사 지내 귀신에게 경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멸망할 죄를 짊어진다면 응? 이런 것도 보세요. 빤히 알면서가 내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가.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가. 왜? 뭐라고 요구하는 분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가. 우리는 누구의 말보다 절대적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명령이 영생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늘나라 기업으로 모두도 그랬어. 그랬어. 근데 여기서 잘 봐. 이 죄에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간절히 비옵나니 우린 누가 말하기도 이와 같은 죄의 유혹을 제쳐버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나라 가야 돼.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음란한 게 들어있어. 응?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어. 응?
탐내는 욕심이 들어있어. 응? 욕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욕이라 이 말이야. 정욕, 정욕. 그게 들어있어. 그럼 하늘나라 못 간대. 성경이 말했어. 어떤 사람은 그러다녀. 아, 그것쯤 그랬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 보내겄냐? 그러면 성경에 뭐더러 기록해?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야. 알아듣습니까? 진리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진리라고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진리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 주님, 내가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 정말로 매력 있고 우리의 평생 소원이 그렇게 만들어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냐 그 말이야. 근데 요새 전부 다 교인들을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부르잖아.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르잖아. 응? 여러분, 성도가 누군데 성도란 말을 함부로 부르냐 그 말이오. 응? 우리는 전부가 다 우리 주님이 성도라 일컫는 자가 되어서 다 성도들이요 할지라도 거리낌이 없는 주의 날에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 응? 내가 스스로 영적인 영원한 신리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지옥의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뜻이 내가 만들어야 할 성도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내가 나를 성도 만들게 하옵소서. 성도 만들게 하옵소서. 근데 과연 성도냐 그 말이오. 응? 과연 성도냐 그 말이오. 응?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이런 음행이나 음란이나 성욕이 없어요. 왜? 성령이 운영하는 그때만. 그러나 성령이 운영을 포기하고 벌써 육신의 소욕을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운영한 것은 반드시 내 속에서 성욕도 음욕도 더러운 것도 탐욕이 나온다 이 말이오. 우린 이것들은 나의 죽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증거가 이것이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생각과 마음을 내게서 생각나는 원수를 몰아내시옵시고 이런 생각과 생각을 가진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야 맞지 않아? 근데 우리는 봐, 우상 숭배나 음란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욕심 부려 탐내는 것이나 똑같은 죄로 여겼어. 똑같은 죄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결국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 교회 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몇십 년씩 예수 믿었는데 설마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습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돼. 백년을 교회 다녀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대. 응? 우리는 똑똑히 받아들여라 이 말이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리의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야. 진리에.
이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어느 순간에 귀신은 내게 들어와도 그냥 100% 장악한 순간.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것은 옛날 얘기가 돼버려. 옛날 얘기가.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도 너 처음 사랑 잊어버렸어. 만약에 네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려. 너구라고 끝장내버릴 거야. 정신 차려! 회개! 그러잖아요. 회개 그러잖아요. 말로? 아니요. 첫사랑이 넘쳐날 때까지. 첫사랑이 넘쳐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 응? 음행한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만약에 이것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어. 못 가. 우리 정신 차려요. 알아들었어? 우리께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이 청소년들이라 이 말이야. 네. 왜? 내 속에서 그것이 가득하니까. 응? 가득하니까. 응?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매일 나와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해야 할 연령이 있고 기도해야 할 종교계 인간들은 기도를 안 해. 왜 그럴까? 기도 못하게 하는 그놈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요. 거기서 놓여야 돼. 거기서. 응? 거기서 놓여야 기도한다니까. 응?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정말로 언제든지 기도하고 있어. 성령이 충만해서. 나의 경영자가 성령이 되게 하고 내 생각의 운영자가 성령이 되게 해서 어느 날 오셔도 새로 준비할 필요 없이 미리 준비됐다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근데 왜 주님이 재림한다면 준비해야 되고 재림을 모르면 준비 안 해도 되고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응? 여러분 잘 봐. 응? 우리의 상황, 현실,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오든지 내가 부정하고 더럽게 될 만한 곳은 피해야 돼. 가도 이길 자신 있으면 가도 되지만 우리는 자신 없으면 가지 말아야 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래야 된다니까. 응?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 응?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죄 때문에 무슨 죄?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생축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구원했다면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마. 아멘 합시다. 이름도 부르지 마. 구별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오. 확실하게 거룩함에 구별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오. 근데 너희가 그러냐? 너희가 그래? 하고 주님이 물으실 때 그렇다고 답변해야지. 그렇다고. 응? 그렇다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자 여자를 준 것은 음욕을 품고 성욕으로 발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망하라고 준 게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분명히. 응? 근데 어쩌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 사단 귀신의 목적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아니다. 내게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방법은 회개와 기도밖에 없다.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한다. 하나님이 방법을 줬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책임은 안 하는 네가 줘야지. 아멘이요. 네가 줘야지. 네가 짊어져야지. 안타깝지 않아? 안타깝지 않냐 이 말이오. 사랑하는 연제주와함께 성도들이요, 우리 진짜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 부르는 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내 평생 기도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왜 아멘이 주고? 내 평생 기도와 회개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사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삶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싶은 삶대로 사는 이런 교만 가운데 오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이제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자요 성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입은 자로서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못 닮고 하나님이신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세상과 즐거워하며 세상과 못하는 나 이런 나의 주